거의 아이언에 흡사한 다운 블로 5도가 이제 바뀌었죠. 밑에서 위로 내려오는 샷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라운딩 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티높이. 이 티높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나에게 맞는 티높이가 어떤 건지를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티의 높이는 헤드 위로 공이 3분의 2 지점 올라와 있는 상태의 높이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유는 어쨌든 드라이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듯 상향 타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타에 맞을 확률이 높고요, 공도 좀 뜨겠죠. 자, 그 다음 공의 위치는 왼쪽 발 뒤꿈치 안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잡고 높고 낮고의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볼의 위치는 왼발 안쪽이고요, 티 높이는 헤드 위로 3분의 2 지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을 쳐봤어요. 자, 방금 친 샷인데, 자, 어퍼 블로우로 5도 정도 밑에서 위로 들어가면서 로프트 각도는 16.1도네요 공이 맞았을 때 각도입니다. 자,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높은 설정의 티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티높이 설정은 높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의 위치는 똑같이 왼쪽 뒤꿈치 안쪽에 두고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자, 방금은 하이볼이 나왔어요. 뽕샷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 헤드 위쪽에 맞으면서 공이 뽕 떠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뉠 거예요. 티를 좀 낮춰서 100%가 말하는 티높이에 두고 칠까? 혹은 나는 프로님 좀 높이 설정되어 있는 티가 마음이 편해요, 그럼 여기서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티높이를 좀 높게 설정한 건 두고 공을 이제 좀 다르게 쳐볼게요. 자, 지금도 티높이가 높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번에는 볼의 위치를 좀 왼쪽에 더 둬볼게요. 한 공 반개 정도, 많게는 하나까지도 이제 더 왼쪽에 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탠스를 조금 더 넓게 서볼게요. 넓게 쓰니까 기울기 값이 더 많이 들어와요. 자, 이제 이렇게 세팅을 맞춰놓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쳐봤는데 공이 정타에 맞았어요. 일단 맞았고요, 공이 굉장히 좀 많이 떴어요. 지금 이 수치는 방금 친 샷인데 제가 말한 기준 티높이보다 훨씬 더 어퍼블로 9도까지 나오면서 로프트 각도가 더 누워서 맞았네요. 16도에서 거의 20도까지 4도 차이가 났어요. 자, 높은 티를 설정해놓고 정타에 일단 맞추려면 스탠스가 넓어지면서 기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의 위치가 좀 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티를 높일 때는 공을 멀리 보낼 때, 비거리를 더 보낼 때 티 높이를 좀 높게 설정하고 헤드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탄도도 좀 높이고요. 자, 이번에는 낮은 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티높이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은 티높이고, 자, 볼의 위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그대로 두고 한번 가볼게요. 뒤꿈치 안쪽. 자, 볼이 방금은 지금 굉장히 낮게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네요, 이번에는. 자, 이 수치는 티를 낮게 설정한 수치인데요. 자, 지금 다운블로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프트 각도가 13도. 그러니까 더 세워져서 맞았네요. 제가 방금 이렇게 낮게 꽂고 치니까 다운 블로우로 들어가면서 로프트 각도가 좀 세워져서 공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좀 낮게 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맞바람이 불 때 좀 프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낮게 티를 꽂으면 공의 정타, 그러니까 일관성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높게, 막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조금 프로 선수들은 낮게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왼쪽 겨드랑이 공의 위치에서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아마 슬라이스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좀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죠. 공 위치는 왼눈 밑에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을 치니까 공이 낮게 오른쪽으로 지금 많이 가요. 그래서 티가 낮더라도 드라이버는 공의 위치가 좀 가운데로 오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원래 뒤꿈치 안쪽에 두고 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티가 높다면
왼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공을 왼쪽 눈 밑에 두니까 거의 아이언에 흡사한 다운 블로우 5도가 이제 바뀌었죠. 밑에서 위로 내려오는 샷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 내용은 볼의 위치는 왼쪽 뒤꿈치 안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티 높이는 공이 헤드 위로 3분의 2 지점 올라와 있는 티 높이 설정에서 제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좀 티가 높았구나 혹은 낮았구나, 그래서 어떤 구질과 탄도가 나왔구나를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티 높이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은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2편은 숏홀 파3에서의 티 높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티 높이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